매그님 번역 일본 괴담 돌연감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프롤로그. 저는 시코쿠 출신입니다만 가까운 사람 중에 돌죽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께 꽤 재밌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돌을 찾아 깊은 산골짜기까지 헤치고 들어가곤 했는데요. 뭐 깊다고 해도 시코쿠에 있는 산 정도였지만요. 여튼 돌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장소에서도 괴이한 현상들과 조우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코쿠는 동서로 단층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 그것을 경계삼아 동서로 띠를 이룬 지질체가 분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돌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강암, 삼바가와의 녹색 바위, 규석, 화산암, 사암, 이암과 석회암, 거기다 화석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는 눈만 있다면 돈 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어. 산에서 이상한 곳에게 잡혀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라는 말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또 돌죽기 사업을 하는 이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특이한 돌, 잘생긴 돌은 정원석으로 팔리기도 하고 돌을 사랑하는 돌수집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도 한답니다. 묘비는 유통하는 기구와 돌 종류가 확립되어 있어 그닥 돈이 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산속에서 가지고 올 만한 크기의 돌을 골라오는 편이지만 큰 것은 나무로 킴마라고 부르는 썰매를 만들어 며칠씩 걸려 옮기기도 한답니다. 단, 가지고 와서 팔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해서 가져올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도구다 싶은 것들은 들고 가지 않았답니다. 긴 빠루와 돌망치, 쇠기 정도만 들고 갔다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돌을 쪼개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발부분은 각반을 차고 작업화에 자신이 만든 짚신을 더 신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슬에 젖은 돌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나? 짚신은 금방 해져서 못 쓰기 때문에 몇 개씩 만들어 예비용으로 들고 가기도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식재료나 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쁜 돌이나 저주받은 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돌도 있지. 단, 그곳에 손을 대선 안 돼. 손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어떤 게 나쁜 돌인가? 그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 종류가 많지만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혼자서만 이질적인 돌이 굴러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돌연감보다도 훨씬 연배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색은 관계없고 표면의 상태와도 관계없지만 왠지 번들거리는 돌 같은 게 보인다면 이것도 위험하답니다. 어떻게 위험할까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돌아올 때 산속에서 쓰러진 채로 죽어 있다가 지나가던 사냥꾼 등에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간 자신이나 가족이 의문사 또는 손이나 팔이 썩기도 하며 하루 종일 돌이 말을 걸어와 본인이 미쳐버리기도 한답니다. 뭐 제 생각엔 반대로 이미 미쳐서 돌이 말을 건다고 믿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또 돌을 매각한 후에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받은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구입한 사람도 사망, 돌을 주워온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 등등 당시로서는 믿지 못할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는 돌. 돌연감님은 소리 지르는 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야 그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그렇게 깊은 숲이 아닌 곳에서 널려있던 사암을 망치로 때리자 그 돌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꼬리를 늘려 이런 느낌으로요. 처음에는 돌과 망치가 부딪혀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만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충격음과 맞춰 소리가 들려와 점점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망치를 새로 맞추자마자 바로 단단한 돌을 강하게 때리면 이가 빠지기도 해서 먼저 사암이나 이안 같은 덜 단단한 돌이나 마른 나무 같은 것들을 때려 길들인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벌어진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통통하고 찌르는 정도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있는 힘껏 때려야 소리를 질렀답니다.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목소리였답니다. 그래서 그 돌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놓고 왔지. 그런 돌을 들고 올 리 있겠냐. 그리고 나서 뒤탈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고 뭐고. 때릴 적에 갑자기 고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멈추질 않아서 고생했다. 두 번째, 여자 얼굴. 영감님이 살던 마을에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진원종 절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코쿠네요. 여튼 그 절이 소유하고 있는 뒷산에 제석장이 있어 그곳에서 사암을 채취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데다가 질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가공이 쉽고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터라 그 절을 시적으로 마을의 돌담 같은 것을 쌓을 때 이용했다고 합니다. 묘비로 쓸 수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지기 시작해 새겨놓은 비문조차 읽을 수 없게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일과 그 가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영감님의 집에서 녹슨 커다란 철제 집게 같은 것을 본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돌을 들어 옮기는 거다라는 말을 하셨었습니다. 돌담용으로 쓰일 돌을 쪼개고 있을 때 그 사암 안에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끔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는 지방이었지만 그 채석장에서는 그때까지 화석 같은 것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것은 아주 리얼한 3차원의 여성 얼굴이었어서 매우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꽤 미인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물론 눈을 뜨지는 않았답니다. 돌에 균열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쐐기를 박으니 가볍게 두 개로 분리되며 얼굴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인간의 얼굴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었고 자형도 확실히 남아있었습니다. 몰드라고 하죠. 튀어나온 수영은 기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절에서 불제를 받아다 연못 두 개 묘를 만들어 묻었는데 이 자형 쪽은 영감님이 몰래 집으로 들고 와 누름돌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어졌답니다. 세 번째, 구형돌. 산에서 구모형의 돌을 주운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운이 나쁜 돌로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돌은 마치 연마한 듯이 구형에 가까웠고 표면이 매끄러운 유백색이었다고 합니다. 꽤 단단해서 만화인가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이건 비싸게 팔릴 것이다 판단하여 작은 참외장도 크기였던 그 돌을 가지고 가려 했답니다. 그때부터 불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이 상했다. 골짜기를 내려갈 때 몇 번씩 넘어짐. 어쨌든 넘어짐.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를 다침. 바지에 군용 가죽벨트가 빠직하고 끊어져 로프로 대신했음. 또 벌들이 마구잡이로 날아와 공격함.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 천둥 번개가 침. 자주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근처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짐. 이건 이 돌을 가지고 가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곧바로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산길에 눈에 띄는 장소에 작은 돌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 돌은 후일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돌영감님에겐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꽤 부자였던 사람으로 취미로 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특이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꽤 기동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감님도 무지막지한 중고차를 사서 기동력을 얻게 되긴 했죠. 여튼 영감님이 산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영감님의 집에 그가 찾아와서 기쁜 듯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산에서 꽤 좋은 돌을 발견해서 말이야. 둥글고 하얀 돌인데 꽤 보기 드문 물건이더라고. 길가에 공양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래 놓은 건지. 전에는 없었거든. 아, 근데 그걸 갖고 싶단 말이지. 영감님이 그건 자신이 놓고 온 그 이상한 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거 공양한 거잖아. 멋대로 들고 오면 지벌이 내릴지도 몰라. 영감님의 말에 부자왈. 그럴 리가 있냐? 그런 거 없어. 미신, 미신이라고. 3일 후 그 부자의 장례식이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심이 들어 영감님에게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눈에 띄는 곳에 가져다 놓은 건 할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야 했던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래도 덕분에 경쟁 상대가 없어졌잖아. 헐, 이 영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먼.